대전에 있는 떡볶이 집파로그 집 가봤어요. 아, 안 가봤어요. 시내에 있는 데 갈래요? 아, 네, 다시 내려줘요.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영원님. 지금 출발하면 25분 뒤에 도착할 수 있어요. 아, 왔다, 왔다. 봤어, 봤어, 봤어. 안녕하세요. 거기 떡볶이 맛집이요. 떡볶이가 거기 바로 그 집이 대전에밖에 없는 곳이에요. 에이, 진짜?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지하 상가에 어떤 피자집이 있거든요. 에이, 피자는 혼자 다 못 먹는데. 아니, 한 조각만 팔아요, 거기. 어, 한 조각. 그거 대전 피자. 유명해요, 거기가. 많은 사람들은 가서 먹어요. 어, 진짜? 어, 그거 먹고 싶어. 그걸 먹고 바로 그 집 가서 먹어. 어, 오케이. 와. 거기가 시장이 있거든요, 주변에. 에이, 진짜요? 중앙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오래된 책, 빵 있어요. 80년대? 어, 교과서가 있어요. 어, 좋아요. First of all, thank you Surfshark VPN for sponsoring this video. Do you want to know how to avoid internet hackers and to protect your personal information? The answer is using VPN. Today, I will introduce Surfshark VPN. But what is VPN? The main purpose of a VPN is to hide your online activities and to protect you against hackers. By using VPN, your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privatized, including emails, passwords, and credit card information. And of course, your IP will not be exposed,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personal information leaking. Surfshark has over 3,200 servers in 95 different countries. Especially for Netflix users, using VPN will be super easy to switch from country to country. So for those of you who want to learn another language, Surfshark VPN will be very useful. Also, one account can unlimitedly shared and download by different devices. Isn't it amazing? The price is super affordable. You can use my discount code and link down below and get 83% off and 3 months for free. Check the description box down below for more information. 어, 여기 처음인가요? 어, 처음이요. 오, 아, 여기 맛집거리예요. 불고기 맛있어요. 어, 이거요? 고강 피자가 불고기 치즈 피자 고구마 있는데 불고기 추천드릴게요. 불고기, 오케이, 그럼 불고기 치즈. 네, 제가 사드릴게요. 에, 진짜요? 진짜 너무 싸요. 1,500원이요. 아, 하나는 제절은 약간 좀 지방이라서 그래요. 와, 맛있겠다. 요거는 치즈 피자고 생반은 네네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치즈 엄청 많은데 냄새 너무 좋았어. 나 빨리 먹고 싶었어. 여러분 먼저 한 입 먹어. For you. 어, 여기요, 여기요. 이건가? 와, 와, 이거 떡볶이 맛있어요. 이거요? 이거 맛있어요. 여기 대전 먹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모든 떡볶이 이거 따로 적으면 돼요. 모든 떡볶이. 잠깐만, 제가 한번 써드릴까요? 틀렸어요. 이거 아닌가? 모든 떡볶이. 이거 먼저 한 입 먹어도 돼요. 리미로 할게요. 와, 엄청 맛있고 그냥 치즈 많아서 좋아요. 추천한 이유가 있어요. 좋았습니다. 와, 와우. 이거 약간 내 어렸을 때 먹는 맛 똑같았어. 약간 홍콩에서. 아, 홍콩. 어, 감사합니다. 와우. 이거 왜 이래 많아? 와, looks so good. 와. 계란 비빔은 먹어요? 계란 먹으세요. 뭐, 계란 비빔은 뭐야 돼요? 아, 계란을 반으로 자른 다음에 그 소스에 찍어 먹으세요. 좀 이따가. 아, 왜냐면 그 노린자가 다 으깨져서 국물에 약간 변해요. 아, 근데 어묵 많이 줬어요. 네, 원래 어묵이랑 김말이 하나 있어요. 김말이? 네. 아, 뭐 김말이도 있어요? 네. 소스 먼저 먹을게요.
이 떡볶이 소스 처음 먹어봤어요. 그쵸. 그, 이게 그 바로 그 집 소스가 달라요. 에이, 소스 맛있어요. 이거 먹는 떡볶이 쪽에서 좀 신기한 맛이에요. 고추장 많이 안 나오는데. 약간 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그 소스가. 피자랑 떡볶이 소스 이거 먹어야 돼. 치즈랑 이거 소스 잘 어울려요. 엄청 맛있어. 그리고 떡은 이렇게 해요. 네, 맞아요. 중간에 그렇게. 중간에, 그래서 호. 그게 긴 말이에요. 긴 말이? 네. 이거 어묵이에요? 이게 어묵이에요? 회랑 어떻게 먹어요? 이거랑. 계란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요. 이렇게? 네, 그리고 소스랑 찍어 먹으시면 돼요. 여기 부정 가난이에요. 가난해요. 너무 배불렀어. 고맙습니다. 하나만 돼요. 감사합니다. 오! 아, 여기 베트남 음식도 많은데? 여기 베트남. 하나씩 쓸 수 있어요. 하나씩이. 하나 살려요. 도리안 맛이 먹고 싶어요. 도리안. 파인애플 주스도 파네? 도리안 이미일 수 있어요. 도리안. 도리안 이미일 수. 사탄 수수 뭐야? 이거 이거. 나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 초다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 맛있어요. 아 그래? 나 좋아. 이거 어렸을 때부터 먹어봤어요. 나한테 이거는 그냥 솔탄, 약간 깔끔한 솔탄 맛이. 와, 달달하네. 엄청 달달해. 맛있지? 약간 시원한 맛? 네, 맞아요. 시원한 맛. 오. 와. 냄새 있어요. 영어님 이거 맞춰봐요. 어때요 냄새? 괜찮아요? 와, 내 처음은 한국에서 약간 도리안 혼자서 먹어봤는데 다른 사람한테 같이 도리안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족들밖에 없어요. 와, 이건 냄새 먼저 맞춰봐. Smell it. 괜찮은데 냄새? 괜찮아? 네. 와, 잘 먹겠습니다. 괜찮은데? 맛있는데? 와,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요? 응. 약간 느끼하긴 한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떻게 설명해요? 약간 맛이. 약간 달짝지근한 커스터드? 커스터드 맛이. 응. 잘 먹었어, 드리아나. 사격할래요, 양궁이나? 양궁 잘해요? 아니 그냥 저 거기 좋아해서 자주 가요. 방금. 진짜요? 네. 재밌어요? 해볼래요? 해볼래. 해보자. 그럼 정도 소짐? 소점. 도리안 엄마다 도리안 있으면 어떡하지? 괜찮나? 냄새 없어요. 이게 뭐예요? LP요. 그거 그 동그랗게 돼 있는 큰 CD. 예전에. CD예요. 그 CD가 LP. 와. 진짜 오래된. 이거 뭐야? 그 뒤로 가야지만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어. 진짜요? 와. 여기 보세요. 보여주세요. 여기. 이거 뭐야? 얘가 오래된 교과서예요, 한국. 이거 지리부도 한국 지리예요. 한국 지리 같나요, 이거는? 저도 몰라. 전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잘할 것 같은데. 무서워. 잠깐만. 놓으세요. 잘하는데. 잘하는데? 오! 세게 야로이네. 하나. 이거 10번이었어.
오, 여기 세게. 에, 나 이렇게 잘했어요. 그거 무겁죠? 오, 무거워. 오. 됐어. 아, 끝났어요. 근데 잘하셨는데요? 아, 너무 힘들었어. 따라줘. 거기서 팀에 있어요. 어, 에, 그냥 이렇게 됐어요? 이건, 오! 아! 와, 역시, 나 다 찾았어요. 짜잔. 나이 가이즈.